여기는 워싱턴입니다. 날짜는 2023년 12월 5일입니다. 미국 현지 시간이고요. 오늘은 학생들하고 약속을 지키러 필라델피아 로키 동상으로 갑니다. 또 스틱북에는요, 또 단락을 공부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문맥을 알아야 된다,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. 도대체 그 문장에 있는 거 표면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문장에서 한 얘기를 통해서 유추해서 해당 문장이 없는 단어도 자, 넣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. 필라델피아로 출발하겠습니다. 뭐 긍정문도 부정문으로. 야, 대한민국 수능 온라인 사이트 1위가 어디냐? 당연히 메가스터디지. 야, 대한민국 수능 최고 영어 강사 누구냐? 킹콩이지. 가자, 가자 필라델피아. 필라델피아 미술관 도착했습니다. 근데 왔는데 마침 저기 한 가운데 코리안 아트 쇼를 하네요. 애프터 1985년. 제가 오는 걸 알았는지. 네, 안녕하세요. 메가스타디 킹콩입니다. 저번에 2024 대수능 직전에 제가 마지막 두 번째 캐스트에서 이런 약속했었죠. 미국의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가서 로키가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던 그 계단을 뛰어 올라와서 만세를 부르던 바로 그 장소에 가서 2025 대수능을 위한 의지를 다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여러분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저희 연구실에서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워싱턴으로 와서 일도 좀 보고 캐스트를 찍으러 여기 필라델피아까지 워싱턴까지 한 215km 정도를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와서 이제 캐스트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. 이 장소는 저도 처음 오는 장소예요. 근데 이제 워낙 그때 캐스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감명을 받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 영화 속에 있는 등장 인물이었던 로키가 그 절대 굴하지 않는 의지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었던 그 모습, 영화 속에서만 봤었는데 이게 실제로 오니까 저도 이렇게 뭉클거리고 뭔가 2025 대수능을 위해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열을 다듬고 교재도 다시 보고 강의 준비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가 다져집니다. 제가 보고 있는 저 반대편에는 그 로키가 뛰어 올라오던 그 한 100개 정도의 그 높은 계단이 있는데요. 우리가 2025 대수능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순간부터 수능 보는 그날까지 계단 하나하나 매일매일 자신의 체력을, 우리에게는 이제 학습 능력이 되겠죠. 저에게는 이제 영어력일 거고요. 그걸 이제 매일매일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처럼 저도 돌아가서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할 테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우리 메가스타드 회원 여러분들도 로키처럼, 로키를 따라가고 싶은 킹콩처럼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2025 대수능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. 현관과 온라인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. 킹콩이었습니다.